지난주에 봤잖아. 36이 무슨 막차야.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거지. 아, 알았어, 알았어. 아우, 생각해 볼게. 네, 알았다고요. 선보시래요? 그렇게 보기가 안 되시나. 선생님은 얼굴도 이쁘시고 의사시고 아무 때나 맘만 먹으면 가실 수 있지 않아요? 뭐 마음에 드는 남자도 없고 결혼을 꼭 해야 하나 싶어. 하게 되면 하는 거고 말게 되면 마는 거지. 맞아요. 저도 스물아홉 되니까 집에서 난린데 좀 그래요. 결혼하면 애 낳으랄 거고 애 낳으면 제 인생 훅 가는 건데 너무 억울해요. 저만 손해잖아요. 그러게 말이야. 나도 혼자 사는 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. 그러다 평생 싱글 되는 거죠. 그게 뭐 어때서? 결혼이 필수야? 맞아요. 결혼은 선택이죠. 왜 꼭 해야 돼? 그러니까. 가자마자 연락해. 네, 고모. 감사해요, 고모. 잘 가라. 건강하고, 응? 파이팅이야. 네, 파이팅. 네? 부산으로 갔다고요? 네. 좀 아까 나갔는데 오다가 못 보셨어요? 언제 옵니까? 안 와요. 어린이집에 취직했거든요. 언제 올지 모르는데. 웃음 그대는 먼 곳에서 알 수 없는 빛으로 다가왔네. Listen, 내 안에 파고드는 너의 온기 그 안에 잠이 드네. 깊은 꿈을 꾸며 조금씩 자라는